자, 건강식에 대해서. 자, 오늘 아침에는 음식을 약으로 취급하지 말자. 음식 중에 정말 우리 건강에 중요한 음식이 있다면 어떤 음식일까?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 중에 좋은 음식이라면, 뭐, 약이 되는 음식은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병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물질이 제일 좋은, 중요한 물질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병들지 않도록 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물질이냐면 병이라는 것은 모든 질병은 다 무엇의 변질로 오기 때문에 유전자의 변질로 병이 오기 때문에 유전자의 변질을 막아주는 물질이 있다면 그게 참 우리 건강에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면 과연 유전자의 변질을 방지해주는 그런 물질이 있는가? 그런 물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제일 대박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내면적인 면에서 우리가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것은 결국 유전자를 꺼버리는 것은 이게 길을 막게 하는 것, 생기를 막아서 막게 하는 것, 저 진선의 반대, 사랑의 반대쪽, 분노, 증오, 두려움, 뭐 이런 것, 영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 오염 물질들,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몸 안에서,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매 순간마다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는 물질이 생산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여러분이 미토콘드리아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데입니까?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참, 아는 것이 힘이라 그랬는데, 큰일 났죠. 우리 피 속에 있는 혈당, 당분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된다고요? 연소가 돼서 타서 거기서 에너지를 생산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워서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부산물이 생깁니다. 그 부산물은 누구에게나 생기는 부산물이에요. 그 부산물을 활성산소 또는 류해산소라고 부릅니다. 산소는 산소인데 유해한 것이다. 산소는 산소인데 보통 산소보다 너무 활발해. 그래서 이것이 세포 안에서 생긴다. 이 산소의 특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산소의 성질. 산소의 성질은 이게 좋은 성질일 수도 있고 나쁜 성질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성질이 뭐냐면, 이 산소가 가서 올라붙으면 이 상대방 물질들이 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올라붙어서 변화되는 현상을 무슨 뭐라 부릅니까? 산화라고 부릅니다. 산화. 그래서 산소는 상대방 물질을 변화시키는데 이게 그러니까
산소가 강철에 가서 붙으면 뭐가 돼요? 녹이 돼버립니다. 철이 변해요. 그런 녹이 된 철을 산화철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자꾸 이 물질을 변질시키는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 세포 안에서 이 산소 중에도 아주 활발한 활성산소가 생기면 세포 안에 있는 구조들을 변질시켜요, 세상에. 뭐 시켜가지고? 산화시켜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세포 안에서 활성산소가 생산되면 세포 안에 있는 구조가 미토콘드리아. 그렇죠?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킨다, 산소가. 그리고 유전자도 산화시킨다. 그러니까 유전자 변질에 가장 큰 공헌을 하는 물질이 활성산소예요. 그런데 그 활성산소는 여러분 세포 안에서 생겨난다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암세포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 때문에. 네. 네. 자, 그래서 그 그림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죠. 활성산소가 생겨나서 이 활성산소가 세포 안에 여러 구조들을 변질시키는 그림입니다. 아. 아, 이 세포예요. 세포막.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미토콘드리아. 응. 제가 강의하는 기술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네? 자, 미토콘드리아. 네. 이거는 세포핵. 세포핵 속에 이거 뭐예요? 염색체. 네, 23개가 있는데, 이건 대표로 한 개만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당분이 들어옵니다. 글루코스, 당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네, 산소가 들어와서, 스파크 생기가 들어오면 이 당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온 당분이 타서 뭐를 생산해요? 에너지를 생산해요. 그 에너지를 생산한 부산물로서 이 활성산소라는 게 생겨요.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도 산화시켜서 파괴시킵니다. 네. 그리고 세포막도 산화시켜서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염색체 속에 있는 유전자도 산화시켜서 파괴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의 건강을 가장 해치는 물질은 결국 뭐예요? 활성산소입니다. 몸 밖에서 들어오는 여러 오염물질들도 우리의 세포의 유전자와 미토콘드리아와 세포막을 변질시키지만 활성산소가 이게 주범이에요. 주범. 자,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속에 발암물질들이 아주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우리 의사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면 뭐 해롭다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 담배 피운다는 것은 그건 암 걸리겠다고 작정한 사람. 그러니까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제3자가 피우는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고 암 걸릴 수도 뭐 있을만. 그러나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서 담배 연기를 100% 피하면서 살 수는 뭐예요? 없는 사회입니다. 뭐, 여러분, 뉴 스타트나 오셔서 이제 담배 피우는 사람 볼 수가 없고, 서울서야 뭐, 담배, 요즘 또 젊은 여자들이 왜 그렇게 피워요, 담배는? 그러니까 이 간접 흡연을 해서도, 그래서, 거의 뭐 서울에 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참 자주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암 걸리지는 뭐예요? 않은 거. 네. 다 암 걸리지. 그게 남이 피우는 담배도 간접적으로 노출이 돼가지고 암세포가 속에서 생기기는 생겨요. 그러나 다행히도 나의 뭐가 유지가 되면 면역력이 유지가 되면 그 생긴 암세포를 죽여줄 수 있으니까 담배 연기만 가지고 암 환자가 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우더라도 첫째, 내 면역력만 강하면 폐암에 걸릴 수가 뭐예요? 폐암 환자가 안 돼. 면역력만 강하면. 그래서 암세포는 누구든지 생기지만 내 면역력만 강하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킨다면 이 활성산소도 정상세포를 암세포로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만들어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이 활성산소가 여러분의 T세포도 손상을 시켜서 면역력도 뭐예요? 떨어뜨려요. 그런데 다행히 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활성산소가 이렇게 해로운 건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간세포 안에 이 노란색 물질 SOD라는 이 물질을 생산해가지고 활성산소를 분해시켜버려요. 무엇과 뭘로 분해시키냐? 물과 산소라는 물질로 분해시켜버려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아무리 생산이 많이 생산되더라도 간세포 속에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만 잘 켜지면 이 활성산소들이 다 뭘로 변해버려요? 다 물과 산소로 변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건강에 유익한 물질로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화위복이 되도록 어떻게 해요? 참 멋지게 해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래서 이 SOD만 잘 생산되면 활성산소도 처리해버립니다. 또 담배를 사람들이 많이 피워도 그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이 들어와서 이제 폐암을 일으켜도 내 면역력만 좋으면 뭐예요? 그 암세포를 죽여주니까 암에 안 걸리고 우리가 암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고 있을지라도 모두가 다 암 환자가 되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담배 연기도 너무 많고 활성산소도 나오는데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조건은 뭐예요? 첫째, 면역력만 강하면 돼. 아무리 주위 환경이 나빠도 내 면역력만 뭐예요? 강하면은 암세포 생기는 쪽쪽 내 속에서 그 암세포를 죽여주면 내가 암 환자가 안 돼.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암 환자가 제일 잘 되는 사람의 조건은 뭐예요?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이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로 해체시킬 수
없을 때야. 그래가지고 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유전자가 많이 받을 때, 그러니까 암세포가 너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면역력이 어느 정도 강하더라도 암세포가 너무 많이 뭐예요? 자꾸 생기니까 다 죽일 수가 없어서 결국 암 환자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암세포를 자꾸 만드는 경우는 뭐가 생산이 안 될 때입니까? 이 SOD가 생산이 안 될 때.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SOD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진 경우예요. 그럼 SOD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스트레스. 역시 결국 스트레스. 자, 그래서 이 SOD 유전자가 꺼지는 사람들은 계속 뭐요? 맨날 부정적이야.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왜 일을 이따위로 해놨냐? 이렇게 막 만사가 까다롭고, 예, 예, 부정적이고, 그러니까 짜증이 많고. 분하고, 뭐, 조금만 뭐 해도 억울하다 그랬었고, 예. 네. 그런 사람들이 SOD 유전자 다 꺼지니까, 이게 활성산소를 물과 산소를 못 만들고, 다 일로 가서 유전자를 공격하게 해가지고, 병이 잘 걸리게 된다. 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내 내면의 환경을 나쁘게 만들면 이 활성 SOD 유전자를 꺼버리고 그래서 활성산소가 병을 일으키기 뭐예요? 훨씬 쉽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이 담배를 아주 좋아한다. 자, 그러나 SOD는 잘 생산이 된다. 그런 사람도 폐암에 잘 안 걸려. 문제는 담배도 피운다. 그 다음에 뭐예요? SOD 유전자도 뭐예요? 꺼졌다. 이제 이렇게 되면 암 걸릴, 폐암 걸릴, 확 올라. 자, 그럼 어떤 경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담배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일을 바쁘게 하다가 드디어 담배 필 수 있는 휴식 시간이 왔다. 그러면서 이 담배를 피워 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야. 오늘 왜 이렇게 상구 그 자식이 보고 싶을까? 참, 그 자식 참 좋은 놈이었어. 이렇게 행복했던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을 담배 피우면서 하면, SOD 유전자는 꺼져 안 꺼져? 안 꺼지고. 그래서 이 담배 연기 속에 있던 발암 물질이 폐 속으로 들어가서 정상적인 폐세포를 암세포로 변질시켜 놔도 넣지만 그 다음에 그러나 활성산소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을 거들어주지는 뭐예요? 안 아. 그러니까 T세포가 애지간히 생긴 암세포는 다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담배를 탁 피워물는데 좀 담배만 피워물고 좀 여가가 좀 생겼다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한국 어놈의 새끼가 나한테 돈 10만 원 빌려가고 안 갚았다. 어놈의 새끼를 꼭 찾아내서 이자하고 다 쳐서 받아야 될 텐데. 이런 사람은 SOD 유전자도 꺼지니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과 그 다음에 뭐예요? 활성산소가 합작해서 유전자를 뭐예요? 공격시키니까 암세포가 훨씬 더 뭐예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강력하지 못하면 그걸 암세포를 다 죽일 수가 뭐예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암세포를 암 환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살면서 담배 연기를 거의 피할 수 없는 차원에서, 그리고 서울은 공기 자체가 그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동차에다가 막. 그러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의 SOD 유전자만 잘 뭐예요? 켜져 있으면 그 발암 물질이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암세포를 만드는데 적어도 뭐는 거들어주지 않고 있는 상태가 돼. 활성산소는 거들질 못하니까 여러분의 T세포가 어지간하면 생긴 암세포를 뭐예요?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놓겠습니까? 이 SOD가 꺼지는 경우를 대비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어제 SOD 꺼져버리면 큰일 나니까. SOD가 꺼져버리면 활성산소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발암물질까지 발암물질과 활성산소가 합작을 하면 뭐예요? 암이 너무 잘 생겨.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해놓겠습니까? 먹는 음식에 어떤 걸 만들어 놓겠습니까? SOD 대용품을 만들어서 넣어놔야지. 왜 SOD 유전자가 꺼지면 이 SOD가 생산이 안 되니까 문제가. 그래서 이 SOD가 뭐 하는 물질이냐 하면 이 활성산소가 와서 유전자를 산화시키는 것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SOD 같은 물질을 산화방지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산화방지. 네. 그러니까 이 산화방지 물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간에서 산화방지 물질을 생산이 되도록 어떻게 잘 해놓은 거라. 아시겠죠? 예. 근데 그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산화방지 물질이 생산이 안 되니까, 활성산소가 생기는 쪽쪽 뭐예요? 유전자를 가서 타격을 하고 변질시키니까, 그래서 암 발생률이 훨씬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SOD가, OD 유전자가 꺼지지 않도록 긍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아무리 긍정적이 되려고, 긍정적으로 살라고 내가 노력해도 이 주위에서는 꼭 또라이들이 있어. 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뭐요? 잠깐잠깐씩 화를 내게도 하고 신경질 나게도 만들고 부정적인 상황을 뭐요? 꼭 만들어주는 이 잡신들이 사용하는 잡신들이 도구로 삼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 그렇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즉, 이 SOD 유전자가 꺼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음식 속에, 식품 속에 이 SOD 대용품, 즉 산화 뭐예요? 방지 물질을 음식 속에 넣으시는 것이
오라요 아니에요. 그 안 넣어놓으면 우리는 그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저게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 우리 유전자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산화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무슨 물질? 예, 항산화제. 항산화제 또는 뭐요? 산화 방지물.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항산화제 또는 산화 방지 물질을 음식 속에다가 탁 넣어놨습니다. 아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산화 방지제, 산화 방지 물질은 어떤 물질이 있냐 여러분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물질입니다. 하면 산화 방지 물질이 항산화제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네. 뭐 수백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항산화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C라는 겁니다. 비타민. 가장 자. 그러니까 이 비타민 C야말로 우리 건강을 보호하는데 가장 뭐요? 중요한 물질이다. 그래서 옛날에 비타민 C가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약방에서 비타민 C 팔고 막 사러 댕기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이 비타민 C가 수백 종류의 항산화제가 있지만 이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필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몸에 좋은 거는 귀하다. 귀하니까 뭐요? 비싸다. 그래서 귀한 거, 비싼 거, 특별한 거. 가 몸에 좋은 거라고 딱 여기 박혀있어. 아니, 이거같이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다. 왜 이 생각이 그렇게 잘못된 생각이야? 그 생각은 하나님을 아주 입장 곤란하게 하는 생각. 왜 그래요? 아, 몸에 좋은 거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요? 누구든지 돈 없어도 뭐예요? 구해서 먹을 수 있는 그게 그렇게 해놔야지.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만 먹고 병 낫게 해놨으면 하나님이 그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건 하나님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뭐예요 그거? 그 잡신이야. 그래서 교회도 교회 같지 않는 교회. 잡신 믿는 교회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특별 대접하고. 그게 다, 하나님, 자기들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 돈 많으니까 더 대우 잘해주고. 그런 것은, 그런 짓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비타민 C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항산화제.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비타민 C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사 먹어야 되지 않겠나? 천만의 말씀. 왜 천만의 말씀?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쎄 밀리게 해놨어. 천지 빽가리를 해놨어요. 더 발랄하게 해놨어. 그러니까 비타민C 걱정은 여러분이 채식을 하는 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비타민C가 부족해지면 이제 소위 괴혈병이라는 병에 걸리는데 그것은 뭐 했을 때 걸리는 병이에요? 네. 육식만 했을 때 걸리는 병이에요. 네. 그러니까 육식, 여러분이 동물성 음식을 잡수시는 한 비타민C 섭취는 할 수가 뭐예요? 없다. 그래서 건강식의 가장 기본 원칙이 채식이다. 뭐 때문에? 비타민C 때문에. 그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고기 한 점이라도 먹으면 큰일 나고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타민C 다음에 많은, 중요한 게 뭐냐면,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비타민 C보다는 조금 덜 중요하기 때문에 덜 중요할수록 뭐예요? 조금 귀해져요. 비타민 C라는 것은 뭐 다람쥐도 필요하고 염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산에 다람쥐들은 비타민 C 섭취를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뭐 토리 속에도 있고, 나무 잎사귀, 나무 껍질, 뭐, 나무 뿌리, 뭐, 하여튼 간에, 뭐, 솔잎에도 비타민C, 여러분이 설악산을 지금 쳐다보면 설악산 전체가 뭐 덩어리라? 비타민C 덩어리. 그러니까 비타민C 같은 건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허벌나게 해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오셔서 지금 이렇게 채식을 위주로 식사를 하고 계신데, 뭐,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비타민C는 뭐예요? 얼마든지 섭취되고 있으니까, 걱정 뭐예요? 완전히 꺼버려. 그 다음 비타민E는 비타민C보다 조금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C눈에 있어, C눈.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미밥 먹으면 현미 C눈에 비타민D가 있고, 옥수수 먹으면 옥수수 C눈에, 콩 C눈에. 그것도 얼마나 뭐 흔해. 그렇지? 근데 이제 백미를 잡수시기 하면 비타민 섭취가 부족해. 그래서 이 현미가 비타민, 그 다음에 베타카로테인이라는 물질입니다. 베타카로테인.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이 항산화제들이 다 식물성 색소예요. 그런데 베타카로테인이라는 색소는 무슨 색깔을 띠냐 하면은 주황색을 띱니다. 그래서 카로테인 채소 중에 캐럿이라는 채소가 있어요. 영어로. 캐럿이 뭐예요? 당근. 그게 카로테인에서 나왔어요. 캐럿. 그래서 당근,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호박, 고구마, 뭐 고구마도 색깔이 여러 종류. 그 색깔 종류마다 그 색소가 다 특별한 산화방지제예요. 참 하나님도 멋있게 해놨죠. 색깔로 이쁘게도 만들어 놓고 그 이쁘게 만들어서 먹음직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 색소 자체가 산화방지제라 또. 네. 야. 자. 자, 이래서 이런 이런 건강에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화방지제야 또. 그런데 이 산화방지제들은 동물성 음식에서는 여러분이 거의 섭취하기가 힘들어요. 네. 왜 이것들이 다 거의 비타민C도 식물성, 동물성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네, 이런 산화방지제를 섭취할 수 있으려면 그 동물들이 산화방지제가 있는 식물성 음식을 먹고 그 산화방지제를 어떻게 해요? 저장해 놓은 거를 간접적으로 섭취하면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별로 이 산화방지제를 저장해 두진 별로 안 돼. 그러니까
이 우리 건강을 유전자를 보호해주는 유전자를 활성산소와 발암물질로부터 가장 잘 보호해주는 산화방지물질을 섭취하려면 결국 뭐예요? 채식이다야. 아, 그래서 이거는 과일이다, 뭐 빨간색 물질, 노란색 물질, 뭐 온갖 색깔들이 다 많잖아요. 보라색,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색깔 있잖아요. 그것도 그 색깔이 다, 그 색소 자체가 다 산화방지물. 그래서 식물성은 여러분이 뭘 잡수셔도 이 산화방지물질을 싸게, 값싸게 다 섭취할 수 뭐요?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뭐 놓았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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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을 유지하는데 돈 들지 않도록 해놨다. 특별한 음식을 안 먹어도 되게 해놨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이 채식이 왜 건강식인가에 대한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산화방지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오해 가운데, 채식을 하면 고기를 안 먹으면 단백질이 부족해진다는 이런 아주 구식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금, 영양학이 잘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그 PD가 무식해서 그런지 이상한 무식한 사람들 데려다가 채식을 하면 뭐 단백질 부족하는 소리 요새도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고기에만 단백질이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쌀에도 단백질이 있어요, 여러분. 예. 자, 우리들이 필요한 단백질의 비율은 얼마나 되냐? 15%면 돼. 우리가 먹는 전체 칼로리의 15%만 단백질이면 충분. 그러면 쌀에는 몇 프로가 있느냐? 8%나 돼. 15%만 섭취하면 충분한데, 여러분, 8%가 쌀에 있으면 그게 단백질 없는 거요? 많은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밀. 여러분이 빵을 잡신다, 국수를 잡신다 하면, 밀에는 15%면 충분한데, 밀에는 14%야.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단백질이 부족해질 리가 뭐예요? 없어. 그런데 이제 또, 콩. 여러분, 두부. 두부는 뭐 콩에는 단백질이 25%야 세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채식을 고루고루 하면 15%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뭐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단백질 부족하진 않을까 뭐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꼭 고기를 가끔 먹어야 된다, 그런 이유는 안 붙여도. 자, 그래서 채식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과, 뭐 토마토 이런데도 다 단백질이 1% 이렇게 다 있어. 그러니까 채식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처럼 이렇게 잡수신다고 해서 단백질이 부족한 식사라는 것은 아니다. 그런 면에서 안심하고.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게 됐다. 제가 한번 루마니아라고 하는데 오래전에 루마니아가 공산국가였죠. 그렇죠? 그 공산주의 독재자 차우체스큐라는 수상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데모대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민주화가 되는데 참 못 사는 나라예요.
그 땅은 좋은 땅인데, 뭐 산업이 전혀 발달되지 않고, 주로 소 길러가지고 소고기 팔고 그리고 이제 목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직도 루마니아는 그 지도자들이 더듬해서 그런지 경제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뉴스타트를 가르치고 루마니아에 간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하다 밥 주는데 먹을 게 없어. 세상에 하루에 세 끼를 여러분 빵 한 서너 쪼가리 하고 오이하고 도마도 잘라가지고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그거 하고 무슨 차 아이고 뭐 죽겠더라고요. 근데 가난하고 그 못 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먹어가지고요. 한 사람도 뚱뚱한 사람. 그러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날씬날씬해요. 살찐 여자들 한. 아이고 여자들은 날씬해서 보기는 좋은데 배가 고파 죽겠어. 자, 이거 뭐 땅콩 하나 얻어먹기도 힘들어. 바나나 하나 얻어먹기도 힘들어. 없어? 와, 거기서 열흘 동안 각 지역을 이제 여행을 하면서 강의를 한 열흘 후가 되니까 막 진짜 영양실조. 아, 이 사람들이 앉아서 강의만 들으면 되지 저는 뭐예요? 댕기면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좀 먹을 만한 거 주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LA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요. 막 무조건 먹고 싶어. 막 삼겹살 빼놓고 갈비고 불고기고 막 고기가 막 땡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부족해. 저는 여러분 즉, 그래서 빨리 뭐예요? 단백질을 빨리 어떻게? 네. 단백질 뭐 이런 거를 빨리 섭취해야 되니까 그 고기가 막 땡기는 거예요. 저는 그 참 옛날에 불고기 좋아하고 갈비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하도 오래 안 먹다가 보니까 고기 비린내가 났어요. 저는 소고기를 지금 먹는다면 장조림밖에 그것도 뭐 가끔 가다가 불고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기름기 많은 한우 이런 건 적용. 기름기 많을수록 고기 냄새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장조림 고기는 팍팍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찢으면 어떻게? 이렇게 팍 찢어서. 이렇게. 네. 기름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기름기 쫙 빼고 피 쫙 빼고 그런 거라야 조금. 그리고 닭고기는 영 닭 냄새가 나서 못 먹고. 생선은 그래서, 그래서 LA에 내려가지고요. 세상에, 조기구이. 한국 조기는 작아요. 작은데 맛있어. 그렇죠? 근데 미국 조기는요, 코비나라고 그러는데, 한국 조기의 한 3배, 4배 커요. 그거를, 2인분을 시켜가지고, 대눈 감추듯이, 딱. 아이, 그러니까 좀 사드려. 그러니까, 여러분, 부족할 때는, 뭔가 그게 다 땡길 때는,
하나님이 빨리 뭐예요? 그거라도 먹어서 부족한 영양소를 섭취해라. 이렇게. 자, 여러분 제가 여기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아프리카의 기린들이 최근에 들어와서 희한한 짓을 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뭐 하냐면, 이 기린들이 땅에 있는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 구라파 공업지대에서 오염된 공기가 너무 걸로 가가지고, 이 아프리카에, 지중해만 건너면 아프리카 아닙니까? 가가지고 산성비를 자꾸 내리는 거라, 산성비를. 그러니까 빗물이 산성화되니까 그 토양 속에 녹아 있던 칼슘인 성분들이 산성 액체에 녹아서 어떻게 흘러가 버린. 그래서 토양에 지금 칼슘인 성분이 부족해져서 이 뼈 속에 있는 뭐예요? 이 인 칼슘 성분을 기린들이 필요하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 기린이 어떻게 지가 알아요? 저 뼈 속에는 인 성분, 칼슘 성분이 많다고 그랬지. 기린이 알아요? 이상구 박사가 그러더라. 기린은 하나도 몰라요. 이거를 땡기도록 하나님이 유전자를 줘요. 우리 뇌세포 속에 그 NPY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 켜져서 NPY라는 물질이 생산됩니다. 땡겨요! 그래서 이 기린이 이 뼈가 땡기니까 먹어요. 네. 먹고 언제까지 먹게? 충분해지게. 그 다음부터 충분해지면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 지금 공기 오염이라든가 이러한 환경 변화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상황에 의하여 이상구 박사가 루마니아에 가가지고 그렇게 못 먹었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개인 집에 가면 또 뭐 다른 것도 먹겠죠. 근데 저는 영 가가지고 호텔 방에서 아무것도 못 먹고 새끼만 샌드위치만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린에게 부족한 것을 어떻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린이 본래 정상적으로는 먹지 않는 것을 땡기도록 뭐예요? 네, 주실 수가 있다. 아시죠? 그래서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상황인데 이게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유명한 잡지입니다. 이 잔지바르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섬에 사는 원숭이들이 이 나무 잎사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먹어. 그런데 이 나무 잎사귀는 두 달이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와서 이 잎사귀를 먹는데 이 잎사귀만 먹고 나면 희한하게 산 밑으로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뭐를 찾아요? 이 통나무를 베어서 숯을 맨데 그 숯을 찾으러 가. 두 마리가. 그 숯 찾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숯을 먹어요. 뭐.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게 됐습니까? 이 잎사귀, 이 원숭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 잎사귀에 혹시 독이 있을지도 뭐예요? 모른다. 그래서 독소를 섭취했으니까 그 독소를 빼기 위하여 수초를 땡기게 알고 보니 독이 참 희한. 그러니까 이건 원숭이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초원숭이적 차원, 초자연적 차원. 그러니까 이거는 신적 차원이고.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그 원숭이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뭐예요? 계신다. 이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차원에서 이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영적 차원, 전지전능의 차원,
초자연적인 차원을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마음속,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 참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안도감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되면 내가 모든 걸 책임지고 있으면 내가 다 전지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본질적으로 불안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모르는 분야는 전지전능하신 나를 돌봐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가 뭐예요? 있다. 라고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 믿을 수,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훨씬 더 뭐예요?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하다. 뭐 이거 해주세요. 우리 아들 서울대 붙여주세요. 이런 거는 무속, 그건 신앙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신은 배격해야 돼. 그러나 이런 일을 하는 신은 어떻게 해? 당연히 누구에게도 필요한 신이요 아니야. 그래도 필요한 신이요. 이 신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 속에 있는 이 확 차 있는 사랑 속에서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해 가시다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전지전능하신 존재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에게 뭐를 뭐요 땡기게 하실 수도 있어. 그때는 조금씩 잡세. 그래서 저는 생선 중에 연어를 좋아합니다. 연어. 그래서 어떤 때는 연어 생각이 뭐예요? 나 연어가 먹고 싶다. 네. 그 이번 기회에도 연어를 좋아하시는 아가씨가 그래서 연어 먹어도 그렇게 많이.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어떤 사람들이 박사님 대접하겠다고 뭐 박사님은 고기를 안 먹으니까 일식집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다. 근데 일식집에 가면 저는 주로 연어 구이, 연어 쇼야끼, 대리야끼 먹어봐야 뭐해. 손바닥 반만 딱 먹고 나면 맛있게 잘 먹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이제 야 이제 연어는 때려 먹어도 되겠구나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구 박사는 맨날 연어만 먹는데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육고기는 좀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생선 여러분이 꼭 그 육식이 땡기시면 생선 쪽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란. 예? 계란. 예, 계란은 그러니까 계란은 막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는 적당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철저히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서 건강식 한다는 것이 여기처럼 이렇게 다양하게 아내들이 해드리기가 뭐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 의원은 별로. 그래서,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저도 계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어떤 때 먹는 때도 있고, 생각 안 나면 안 먹어요. 아, 뭐, 이게 계란, 왜 이렇게 계란이 먹고 싶지? 네. 그럼 우리 집 사는 하나님이, 네. 당신 계란, 응? 땡기게 한 모양이다. 막, 그러면.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땡기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잡신이 땡기게 하는 게 있어. 왜 자꾸 술이 먹고 싶지? 이런 건 이제 잡신. 그거는, 여러, 그거 분간하는 것은 여러분 몫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맨날 따라다니면서 해줄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생선 중에는, 어떤 생선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제 이게 해물 그러면 뭐, 영덕 대게로부터 시작해서 오징어, 뭐, 낙지, 뭐, 뭐, 굴, 뭐, 멍게, 뭐, 저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어릴 때, 예,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가서, 우리 어머니가 또, 새우 튀김 해놓으면 막 끝내줘요. 그러니까 장어구이, 뭐, 초장 빨래가지고 장어.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저는 아직까지나 이 성경 말씀이 참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 예? 성경을 보면, 생선 채식을 원칙으로 하되 생선의 구별을 딱 해놨어요. 사람이 먹을 수 뭐예요? 있는 생선 먹고 싶을 때 필요할 때 정생선을 먹으려면 이런 생선을 먹어도 괜찮지만 이런 거는 먹지를 뭐예요? 말라 이렇게 얘기. 또 이 성경 보면 정 고기를 먹으려 크거든 육고기를 먹으려 크. 기름은 떼놓고 먹지를 뭐요? 알아. 그래서 왜냐하면 그 기름기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적혈구를 옮겨붙게 해가지고 세포가 산소 공급을 못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엔 그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벌써 3000년 전부터 기름, 고기 먹더라도 기름은 뭐예요? 제거. 그리고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 피라는 게 이게 동물들이 도살당할 때 그리고 소도 운다 그러잖아요. 막 통곡하고 그러면서 이 안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예, 많은 독소가 생겨서 피 속에 예, 그래서 그 피를 근데 이제 강사님 소피가 좋다고 이게 성경 문화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인간 우리 동양 사회 인간 그래서 피도 먹지 마라, 그 다음에 기름을 먹지 말라, 이런 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생선을 특별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은, 물에서 사는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비늘, 뭐요?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여기가 나쁜 거다. 그래서 비늘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는 먹을 수 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같이 있는 생선들은 그렇게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기 그럼 비늘도 있고 뭐예요? 돔, 우러 뭐, 그 다음에, 뭐, 연어, 그렇죠? 비늘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데 가면, 그러니까, 구리니, 새우니, 이런 거는 다 제외. 아주,
속초에서 유명한 홍게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그게 왜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뭐가 나빠서 그럴까? 그래서 사실 보면, 그러니까 조개니 뭐 이런 거, 뭐 바지락이 그러니까 다 먹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만 보면 다 더러운 물, 얕은 물에 살고 주로 뭐예요? 청소부들입니다. 바지락 이거는 뭐 청소해? 모래 청소. 그 모래 불순물이 있으면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참고. 특히 새우는 막 꾸정물에 살잖아요. 미꾸라지 이런 것들은 맑은 물에 살 수 있어 없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뱀장어 이런 것들은 비늘이니까. 그거는 피하란. 그러면 좀 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복 같은 경우 지난번에 뭐 유조선에서 그 원유가 유출돼가지고 막 사람들 그 바위 닦으러 가고 그랬잖아요. 그 바위들이 막 시큼해져 기름 묻으면 그래서 그게 좀 지나면 그게 뭐가 돼? 콜타리. 그러면 이제 그 전복들이 거기 붙어요. 그 전복들이 붙어가지고 콜타를 흡수. 그래서 뭐 홍합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가. 그래서 그 다른 고기들은 죽어도 그 홍합이니 전복 같은 건 아주 그건 끄떡도 안 해요. 그런 나쁜 화학물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창조했지 식용으로 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하지는 뭐예요? 않으니까 식용으로는 피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연어니 이런 조기니 도미니 이런 것들은 저 깊은 바다에서 주로 뭐예요? 플랑크톤, 무슨 크릿 이런 깨끗한 것만 먹고 사람들 그러니까 깨끗한 거 먹는 거라면 뭐라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보다 좀 더 어떤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헌들을 연구 논문들을 찾아봐도 뭐 그런 거 연구한 논문이 없어요. 이게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암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이 발암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은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이 발암 물질은 아질산 염과 아민이라는 염이 합해서 된 그런 발암. 이 아질산 아민이 암을 제일 잘 일으켜. 가장 지독한 발암 물질. 그럼 이 아질산염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질산염으로부터 옵니다. 질산염으로부터 아질산염이 오고 이 질산염은 어디로부터 오냐 하면 채소로부터 와요. 네, 채소에 질산염이 참 많아요. 그러면 질산염이 나쁘냐? 아질산염이 나쁘냐? 그렇지는 뭐요? 안타요. 이 아질산염이 뭐하고 합했을 때만? 아민하고 합했을 때 이게 강력한 바람. 또, 이 아민을 따로 떼버리면 바람 물질이 뭐예요? 아니야. 그래서 두 물질, 아질산염도 바람 물질이 아니고, 아민도 바람 물질이 아니지만은, 이 두 발암 물질이 아닌 물질을 함께 붙여버리면 뭐예요? 이게 발암 물질. 참 희한하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아질 아민이라는 물질은 어디서 오느냐? 이것이 해물에서 오는 거야. 근데 이 아민이 많은 해물들이 되게 뭐요? 꼬릿꼬릿한 냄새를 피운대. 제일 꼬릿꼬릿한 게 뭐예요? 오징어. 예. 그러니까, 돔, 조기, 이런 데도 아민이 있긴 있는데, 크기 양이 작고, 오징어 같은 것은 돔의 200배나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꼬릿꼬릿한. 그러니까 게, 새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다 이 쿠릿쿠릿한 냄새가 나잖아. 그렇죠? 그게 이제 아민입니다. 야, 그래서, 그러면, 채소하고, 이 해물하고 합한 것은 어떻게 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들이 아질산 아민이라는 발암 물질 때문에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뭐냐? 경상도 사람들 해물 많이 먹고 뭐예요? 채소 많이 먹는데, 김치를 담아도 어떻게 담아요? 젓갈 김치를 담는 거야. 그 젓갈 넣는 것이 다 뭐요? 다 새우 전 넣죠. 거기다가 뭐요? 칼치 전 넣죠. 이것들이 다 비늘과 뭐요? 뭐 젓갈 김치 담지, 연어 넣고 담는 사람은 있을까? 그게 다 이 아민이 많은 해물을, 채소하고 합해가지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가장 이 아질산 아민에 많이 뭐예요? 노출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능하면 채소는 많이 먹되 무엇을 줄이면 돼? 이 아민을 줄이면 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늘이고 있는 아민 함량이 뭐예요? 적은, 생선을 먹었으면 좋겠다. 참,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글이 3,000년 전에 기록됐어. 3,000년 전에, 누가 아질산 아민이 뭔지 누가 알았겠어. 그러나, 이런 글이 존재하는 것만 봐도, 역시, 이 성경이라는 글은 뭐예요? 정말 전지 전능 차원에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기록해 놓은 글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하면, 음식 얘기에 대해서, 뭐, 또 물어볼 거 있습니까? 과일 뭐 과일이 왜? 제가 얘기 안 한 거는 뭐 걱정할 거 없다니까요. 과일이 왜? 과일에 뭐가 염려가 돼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을 음식 노이로제 걸리도록 만드는 사람, 뭐 좀 안다는 사람. 그래가지고 과일. 아마 그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은 거겠죠. 과일을 먹으려면 뭐예요? 아침에 과일을 먹으려면 30분 전에 먹어야 되고 밥 먹기 전에 그러고 뭐 과일과 채소를 섞으면 그래서 뭐 과일하고 뭐 잎사귀 채소는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다 소화 기능이 뭐예요? 아주 약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먹고 그래서 과일은 식전에 먹어도 되고 식사 중간에 먹어도 되고 뭐예요? 네, 저는 아침에 사과가 나오면 네 쪼가리 딱 해서 먼저 한 쪼가리 먹고 또 한참 먹다가 뭐예요? 또 한 쪼가리 먹고 그래서 과일을 반찬 삼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버든 말로. 제가 얘기 안 한 부분은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뭐예요? 없어요.
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간식을 가능한 한 진짜 배가 고파서 허기가 지금 그 간식이라고 해야 돼. 그러나 무턱대고 준저버리 떨지 마라 말이다. 아무 때나 쓸데없이 먹으면 위장이 아주 피곤해져요. 그래서 3끼 식사를 딱 구분해서 한 끼 식사 끝나면 적어도 한 4시간 충분한 휴식 시간을 두고 그래야만. 그래서 특히 주전벌이는 자기 전에 야식, 뭐 라면 하나 끓여놓고 잔다든가 이러면 여러분의 소화 기능이 아주 나빠지고 그 다음에 이 수면의 질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간식은 가능한 한 특별히 허기 가지고 이게 안 먹으면 나중에 혈당이 떨어져서 뭐 손이 떨리고 뭐 잠도 안 오고 그러면 간식이라고 해야죠. 야식이라고 해야죠. 그런데 이상구 박사님이 뭐 간식하지 말라 그랬다, 야식하지 말라 그랬다, 막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그게 막 지독히 땡길 때는 해야 되는데 일단 먹고는 봐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충 음식물은 이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해드리는 건강식은 자, 너무 뭐 무염식이라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음식 사람들한테 지금 뭐 이러죠. 그러니까 짜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짜지 않게. 네. 그래서 대개 이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오시면 싱겁다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주 짜게 잡시다. 여기 음식이 그렇게 싱거운 음식은 아닙니다. 건강식 치고는 간이 그래도 꽤 있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름을 덜 쓰기. 네? 싱겁게. 뭐 건강식 밖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뭐 특별한 건강식.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건강식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가지시지 마시고 잘 뭐 먹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 잘 씹어 먹도록 하세요. 어떤 사람은 100번 안 씹으면 큰일 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하여튼 음식 노이로제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뭐 좀 아는 척하고 골치 아픈 얘기 하거든. 듣지 마세요. 들어봐야 괜히 신경만 쓰이지. 여러분께 도움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